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신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. 원희룡, 나경원, 윤상현 후보들과 대립하면서 3대1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.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해왔습니다. 나 후보 측 역시 배신의 프레임을 극복하고 싶다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라는 주장을 철회하라며 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. 한 후보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던 작년 전당대회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. 5% 있다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지원을 했고 예.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었죠. 예.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.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.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당시 출마를 덮었던 나 후보도 겨냥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. 안타깝습니다. 나 후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. 한쪽은 윤심팔이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 후보에게 당을 맡기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면서 지금은 숙련된 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아주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대표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당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중요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